이제 일본에 왔으니 보름이랑 같이 시내를 이제 걸어 다닐 거잖아요.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지금 선쿠션을 바르고 있는 건데 선크림이나 이렇게 약간 오일리한 이렇게 선스틱보다는 선쿠션이 더 바르기도 쉽고 간편하고 더 좋더라고요. 깔끔하고. 제가 진짜 요즘에 애용하는, 자 보세요. 짠! 빅사이즈! 짐승 용량 선쿠션입니다. 빅사이즈! 이게 빅사이즈라고 해서 이거 너무 휴대가 불편하겠다 걱정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슬림해서 뭐 파우치에 들어가기도 너무 쉽고 가방에도 그냥 오히려 요즘엔 가방이 얇은 가방이 많아서요 그냥 쏙 넣기가 너무 편합니다. 그리고 양도 아주 많으니까 얼굴뿐만 아니고 팔, 다리, 쇄골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반짝거리면서 더 이렇게 쇄골이 드러나고 이게 바르면 하얘지면서 펄감이 약간 있으면서 피부가 어려지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?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거 하나로 자외선은 완벽 커버가 됩니다. 이게 선쿠션이에요. 너무 신기하죠? 이게 패밀리형이에요. 그래서 애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애들은 이거 공룡 쿠션이라고 공룡 하거든요. 근데 쿠션식으로 돼 있는 게 애들도 되게 애들한테 바르기도 되게 편하고 바르면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도 좋고 그리고 제가 피부가 민감성 피부라서 사실은 아무거나 잘 바르지 않고 그리고 또 자외선 좀 닿으면 좀 빨개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행 갈 때 이거는 항상 정말 휴대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. 또 하나 좋은 거 있어. 이거는 커. 커서 그냥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거 참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